완전 무장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발가락이 지금 얼고 있어. 아, 여기 뷰. 아, 강이 얼지 않았나? 저렇게 해서 직접 썰매를 끌고 가야 되는 시스템. 리프트 같은 건 없어요. 누르면서 천천히 천천히. 엄마 보여줄까? 오, 엄마 보여줘. Eat. Try. 좀 마셔. 어때? 좋아? 맛있어? What's smack molasses? 너무 달콤한데 한 세 입 먹으면은 막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콤해. 그리고 벌써 이미 차가워져가지고 별로 추워요. 오늘은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남편과 잠깐 둘이서 데이트 났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가려고 식당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꾀백에서 되게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가 푸틴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그 꾀백에서만 유명한 건지 캐나다 전반적으로 다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면은 그걸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행하면서 그렇게 뭐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그거를 한 입을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먹겠다는 그 일념하에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푸틴 맛집은 아마 아닐 거예요. 여기 퀘벡 올드시티에 오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지나가는 그런 식당인데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들만 가는 그런 건 아니고 되게 로컬들에게도 인기 많은 그런 식당 체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데 그 중에서 푸틴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시켰어요. 짠,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입 먹어본 거는 이렇게 소세지가 많지 않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감자튀김에 이런 치즈 덩어리들이 들어있고 그 그레이비 소스인데 아마 여기는 여기만의 소스를 사용할지도 모르겠어. 이게 되게 지금 추운 날씨에 들어와가지고 먹어서 따뜻한 프렌치 프라이즈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맛이에요. 아마 퀘벡의 다른 식당에 가도 푸틴이 있는 메뉴에 푸틴이 있는 집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맥주를 시킨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맥주 안주로 딱이에요, 딱. 그 감자 요리로 유명한 나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벨기에나 뭐 네덜란드의 감자튀김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좀 그 한 끼 식사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제외하고라도 그런 감자 요리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맛있, 가장 맛있는 거, 제 입맛에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그 빠따따 브라바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다고. 제가 원래 그 햄버거 옆에 나오는 프렌치 프라이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맛은, 이거는 또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와, 아무거나 잡는 건가 봐, 루카. 갑시다. 와, 좋겠다. 굉장히 뭔가 원시적인 느낌의 그런 리프트예요. 여기 튜브가 오면 여기 올라가, 여기 앉아가지고 가는 시스템. 와! 이미 리프트만 타는데도 너무 신나. 걸어서도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면 운동화가 너무 벌써부터 젖을 것 같아가지고 전 내렸어요. 이렇게 난이도가 다 트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안내가 돼 있는데, 저기 일단은 아기 때문에 쉬운 코스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쉬운 코스 중에 하나. 우와, 재밌겠다. 지금 내려온 거는 제가 그 자리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그 뒤로 보고서 내려와가지고 등을 맞대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 광경을 못 봤어. 근데 스피드가 진짜 빠르다. 이번에는 혼자 내려가 볼 거예요. 혼자 바람을 맞으며 완전 무장하고. 아! 왜 또 뒤로 내려가는 거야? 코스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딱 두 개 해봤네. 가자. 가자. 오케이, fine. Enjoy. 드디어 어젯밤에 눈이 와가지고 조금 사였고, 지금도 막 사랑눈이 막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예쁘고, 이렇게 눈 오는 겨울을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라서 기분이 되게 좋긴 한데,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눈 오고 그러면 정말 낭만이 조금 사라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는 너무 좋네요. 겨울 같은 겨울, 연말 같은 연말. 걷다 보니까 쌀쌀해가지고 지금 딱 커피가 한 잔 땡기는데, 여기 캐나다에 왔을 이왕이면 캐나다 브랜드 그 이름도 유명한 팀 홀튼을 마시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마침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팀 홀튼을 드디어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막 화제가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막 그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고 막 이럴 정도로 뭐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스타벅스급도 아니고 약간 그거보다 좀 낮은 던킨급
미국에서 던킨 도넛 같은 그런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프리미엄 이런 거 절대 아닌데 한국에서는 약간 되게 프리미엄인 것처럼 돼가지고 돈 되게 비싸게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맛은 제가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왕이면 여기 와서 케아나 브랜드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지금 땅값 비싼 올드타운에는 매장이 전혀 없고 절대 없고 여기도 지금 주유소에 이렇게 붙어있는 매장이에요. 그쵸? 던킨 도너츠처럼 미국에 있는 던킨 도너츠처럼 cream. Is it regular? I don't know. Double means two cream and two sugar. Okay, then that one. Double, yeah. Thank you. You too. Mm-hmm.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에 잠깐 왔어요. 앉을 순 없겠지만 아 예뻐라. 드디어 팀 홀튼 시식 있겠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커피. 제가 더블 더블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설탕 두 개, 크림 두 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달콤하고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커피 원두의 맛은 잘 모르겠고 제가 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미각을 갖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맛있고 근데 더 좋은 거는 이만한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 저에게 딱 맞는 아마 캐나다도 미국처럼 그렇게 포션이 클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아무튼 이 스몰 사이즈가 저에게 딱 맞아서 너무 좋고 이게 1.63 캐네디언 달러라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진짜 1,500원 더블 더블 작은 사이즈가 원래는 캐나다에서 1,500원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얼마죠? 한 뭐 4,000원, 5,000원 정도는 하지 않나 최소? 아무튼 그렇습니다. 팀 홀튼의 실체 바로 그렇습니다. 와 아름다워. 이쪽으로 길이 나 있네. 우와. 제가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람쥐 두 마리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저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너 도넛 먹고 싶으면 와봐. 응? 여기 던져줄까? 옳지. 맛있어? 너도 와봐. 까만해. 너 와봐. 맛있어? 오, 잘 먹네. 옳지 옳지 옳지. 자.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알았지? 자 옳지 옳지. 다 먹었죠? 엄청 빨리도 먹네. 다 먹었죠? 바이. が 퀘벡을 끼고 도는 강이에요. 생로랑 강이라는 곳이고 와, 저기 보이는 절벽을 넘어서 건너편으로 그 올드 시티가 있고 그 유명한 언덕이 있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탁 트인 전경이 되게 상쾌하다. 이때까지 내려가 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추위를 별로 즐긴 않지만 그래도 진짜 추운 겨울과 추운 크리스마스 연말을 제대로 느끼고 가는 퀘벡 여행은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다시 저희 따뜻한 스페인에서 뵙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여행도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asta luego. Au revoir.